안녕하세요. 발음이 여러분들, 얼핏 닥터 신성민 원장입니다. 올해 저희 클리닉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안면 비대칭 교정 체험단인데요. 얼굴 비대칭 교정 체험단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체험단 분들의 전후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동안 3명의 여성분들이 체험단에 참여하셨는데요. 모두 총 5회의 치료를 받으신 후 전후 사진 결과입니다. 이분은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를 동시에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요. 헤드 포지션 기울어짐이 심한 편이고 개인 사정상 치료를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 윤곽이 정돈되고 비대칭이 개선되었고 관련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턱관절 장애 관련 증상은 5회의 치료로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안면 비대칭 교정을 위해 치아 교정도 하셨고 이런저런 의료기관을 많이 전전한 경험을 갖고 있으셔서 절실함이 매우 크셨던 분인데요. 증상 심각도는 세 분 중 가장 심한 편인데 다양한 지표들에서 좋은 효과를 보셨던 분입니다. 차후 치료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실 정도로 만족도가 크셨습니다. 마지막 환자분도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를 동시에 치료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치료만으로 턱관절 장애 지표가 많이 호전되었고 주 3-4회 발생하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조갑 측정기를 통해서 살펴본 자세균형 지표가 62에서 81로 굉장히 많이 호전되셔서 자세가 매우 좋아지신 것입니다. 체험단 세 분 모두 다섯 번의 치료만으로 안면 비대칭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갖고 계신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호전되는 경험을 하셨고 자세도 매우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얼핏한의원의 얼굴 비대칭 교정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얼핏한의원에서는 앞으로도 체험단 모집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바른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